보셨죠? 보신 대로 이제 이게 이렇게 전문 이전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옮겼는데요. 수조가 이제 뭐 잘못될 수 있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뭐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일단 첫 번째 만든 사람, 제조사 측의 이제 뭐 실수나 아니면 뭐 소비자분들의 사용상 부주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 뭐 크게 제 생각으로 제조사 측의 이제 실수라고 하면 이제 알맞지 않은 소재, 뭐 유리의 두께라든지 뭐 유리의 종류라든지 유리가 아니라도 뭐 다른 아크릴이나 이런 것들에 알맞지 않은 소재를 사용했을 때, 그다음에 뭐 접착 이제 기술이죠, 뭐 실링이라든지 이제 다른 쪽으로 접착 기술의 부족, 그다음에 이제 뭐 유리 같은 경우에 실리콘을 바로 나면 이제 건조 상태가 될 때까지 웬만하면 움직여서는 안 되는데, 그럴 때 이제 이동을 시키면 이제 조금의 뒤틀림이 생길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재경소에서 이제 유리가 나올 때 조금씩 단차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. 이제 그런 경우에 보면 수조 같은 경우는 이제 육면체이기 때문에 그 한쪽이 1mm나 2mm가 높아버리면 전체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윗부분이 좀 뜬단 말이에요. 예, 뜨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을 숨기기 위해서 이제 바닥을 띄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, 예,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 소비자와 제조사 측에 모든 이제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고르지 못한 바닥 가중 분배를 볼 수 있는데, 이제 제조사 측에서 이제 설치를 나갔을 때 수평을 제대로 잡지 않거나 이제 수평 자체를 조금 뒤틀리게 설치를 해서 생기는 문제들, 그 다음에 소비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, 그 다음에 수조 사이즈에 맞지 않은 받침대 크기를 사용했을 때도 그런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 이제 알맞지 않은 뭐 수조 사용이 있겠죠. 뭐 조금 이제 얇은 티에 수조에 뭐 조금 힘이 센 그런 우종이나 뭐 생물들을 넣는다든지, 외부에 직접적으로 직사광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이제 뭐 유리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했을 때, 네,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면 쪽에 이물질이 이제 수조의 밑에 뭐 모래알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끼어 있으면 터지는 경우는 제가 종종 본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. 이 정도가 될 것 같네요, 제 생각에는.